시청자분이 지난 8일 새벽 인천 강화군에서 촬영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사이렌 소리 같기도 한 이 기괴한 소음. 북한의 대남방송입니다. 이게 뭐 귀신 나오는 뭐 그런 보스러운 그런 소리 나오기도 하고 문 열어놓고 이렇게 수면을 못 취할 정도죠. 북한은 지난 7월 말부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려고 대남 확성기를 통해 알 수 없는 소음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소음 크기는 전화벨 수준부터 최대 전철 소리까지 시도 때도 없습니다. 소리가 이제 딱 주기적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부딪히적으로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서 나오거든요. 인천시는 이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4,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음 피해 지역은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로 3개면의 전체 인구 8,800여 명 가운데 약 52%가 괴로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특히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다 보니 아이들이 놀라거나 무서워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소음 피해 상황을 파악한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